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시수만발해서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평소라면 웃어 넘길 만해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키움 히어로즈 이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라디오 DJ처럼 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읽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재미있네요. 게스트 몇 분을 모셔서 오늘 이런저런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3년 히어로즈 핵심 불펜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죠. 김태훈 선수, 양현 선수, 그리고 저 이영준입니다. 혹시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현입니다. 20시즌 상반기도 지나고 이제 어느덧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각자 세운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20홀드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두 선수는 중간이든 선발이든 나가는 대로 잘 던지는 게 목표였는데 그리고 제일 큰 목표가 안 아픈 거였는데 일단은 아파가지고 목표가 20홀드 달성을 못했는데 이제 후반기 때는 안 아프고 끝까지 이제 팀에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세운 또 다른 목표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목표가 일단 안 아프고 끝까지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픈 적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남은 시즌도 그렇게 안 아프고 그러려고요. 혹시 두 선수들 경기장 준비할 때 그 루틴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음악을 항상 듣는데 그 옥상 달빛이라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네. 이영준님, 운동선수인데요. 대구로 원정 경기 왔는데 너무 덥네요. 제 루틴은 항상 자기 전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는 거예요. 조금만 불려주시면 안 돼요? 난 영준 응원해 수고했어 이영준 짠짠. 두 선수는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니폼을 잘 던졌으면 계속 그 유니폼을 입고 던지고요. 뭐 루틴 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1회부터 9회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딱히 루틴이 만들기 힘들어요. 되게 저희는 이제 언제나 좋으니까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저도 그냥 딱히 루틴이라고 하기 그건 없는데 그냥 경기 전에 커피 한 잔? 영준이 형이 사준 커피 한 잔? 좋지. 네. 커피를 잘 안 사줘요. 네, 영준이 형이 잘 안 사주긴 하는데 아니 맨날 이렇게 사주면은 안 사준다니까 내 맨날 저 뭐 이게 뭐 먹고 살 그게 없어요 제가 제가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용돈 받고 있네 너는 받아야지 간혹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그 두 선수간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또 뭐 방법이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가운데 보고 막 쌩쌩 던지는 거죠 일단 이닝이 다 끝내고 내려올 때까지 저는 안 풀 땐 그냥 아 내 오늘 하루 운이 그냥 이런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냥 어차피 막 안 될 때도 내가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잊어버리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안 될 때는 진짜 뭘 해도 안 돼요 어차피 네. 그날은 주변 잘 안 풀리는 날은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뭐 태훈이랑 같은 그건데 그냥 그날만 운이 안 좋다 생각하고 그때만 딱 인상 쓰고 있다가 다음날 되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야구도 야구인데 이게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니까 최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또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또 아무래도 그때 두산이랑 할 때 잠실에서 이제 3K 잡은 건데 이게 사실 웃긴 게 기억에 남는 경기지만은 제 사타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잘 막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임팩트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주자가 나갔을 때 몇 번 나가가지고 막아줄 때 제일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영준이 나한테 밥 샀나? 밥 샀지. 이게 100%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100%야지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안 되풀라다가 네. 저희가 하도 요거를 했는데 100% 거예요 이거는. 다음날 바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프니까 사실상 그때 그 두산 경기 때는 태훈이가 더 잘 던졌어요 태훈이가 근데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깔아놓을 줄 알고 제가 막았는데 어떻게 저는
그때 한화전 첫날 연장 가서 지고 다음날 또 연장 갔는데 정우가 끝내기 쳤을 때 저는 그때 떠가셔서 구경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다들 힘들었는데 또 다음날도 힘들게 연장 갔는데 정우가 끝내기 쳐가지고 그때 흔히 다들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 그때가 제가 기억이 좀 이번에 재질문이네요. 라디오에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들으면 힘이 나거나 위로가 되는 곡을 팬들에게 추천한다면 그날 그날 뭐 다른 것 같아요. 뭐 힙합 들을 때도 있고 팝송 같은 것도 뭐 잔잔한 것도 들을 때도 있고 되게 안 좋으면 기분이 그냥 아예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추천 안 해요 팬들께. 팬분들한테. 그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재미 괜찮은 것 같아요. 김태훈 선수는 약간 좀 팬들 팬분들한테 이제 추천한다면 저는 요즘 그렇게 듣는 노래가 없는데 요즘에 애기 그 동요 듣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할 만한 게 없는데 네가 추천해. 저는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비룡의 그 신난다라고. 신난다. 네. 왜냐면 그게 신나긴 하거든요. 양현 선수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전력분석원 리뷰 영상을 통해 시합 준비가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얘기 많이 들었긴 들었어요. 양현 선수가 한 두세 개 던지면 풀린다는 소리가 많은데 비결이라고 해봤자 딱히 없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항상 빨리 준비해라 빨리 풀어라 이런 상황이 많아서 그냥 앉아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그냥 팔 몇 번 이렇게 움직이고 던지면은 나가서도 던지는 그게 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푸는 거 보잖아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가 던져요. 일단 여기랑 너무 나고 여기 너무 빨리 풀리고 저 약간 중간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풀리는 정도. 갑자기 야 되냐 하면 된대요 갑자기. 아니 되냐 된대 던지지도 않고 있는데 된다고. 아니, 볼이 느리니까 그만 풀린다. 아니 안 된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만큼 팀에서 중요한 선수고 책임감 있는 선수니까 중간에서 이번엔 김태우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개명도 하고 얼마 전 이쁜 아이도 생기고 큰 변화도 많았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개명하고 나서는 좀 잘 돼가지고 좀 효과가 보내겠는데 중간에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있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이름 바꾼 거는 그냥 제 어떻게 보면 인생 터닝 포인트. 애기가 이제 못할 때 집에 가면요 이렇게 안아주면 한 번씩 웃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없어져 이게. 그게 엄청 좋아요. 그만큼 출근할 때도 애기가 다 웃어주면 또 이제 힘이 딱 생기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면은 애기 영상이랑 막 사진 보고 막 웃고 있고 막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 이렇게 세 뿐만이 아니라 저 선발 투수들 뭐 야수 중간 투수들 다 같이 이렇게 힘내면서 마지막까지 좀 좋은 결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많이 나가고 계속 그런 루틴 없이 계속 그런 경기를 많이 나가는데 일단 안 아파야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불펜 투수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선발 투수도 저도 해봤지만 불펜이 맨날 대기하는 게 엄청 그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예, 또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를 이제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고 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이 좀 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써야 돼 내가. 아 커피를 얻어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 저희 세 명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TV로 인터넷으로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움이어로즈 화이팅! 만약에 꽁돈 100만이 생긴다면 컴퓨터로 바꾸고 싶어요. 컴퓨터? 네. 그리고 저는 가습기. 나는 공기청정기 하나 할 거. 공기청정기 하나 사고 싶고 향수 하나 사고 싶고. 냄새나요? 내가 향수를 좀 좋아해. 너는? 저는 애기용품이지 뭐. 기저귀? 저는 분유 기저귀? 꽁돈 생기면 이게 와이프분한테 안 걸리는 조건으로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통장에 넣어놔야지 계속. 비상금이지. 비상금이죠, 비상금. 필요할 때 써야죠 그러면. 혹시나 필요할 때 또 써야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와이프한테 걸리면 와이프 다 주고 좀 달라고 해줘.